와인 한잔 할까요? 아, 나왔잖아요. 첫키스는 선수를 뺏겼으니까 두 번째는 잠깐만, 잠깐만. 왜? 우리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뭐, 1일부터 자는 거? 아니, 좋아해. 뭐 그런 말도 없이 같이 자는 거. 아, 아까 했잖아. 그 다음 단계 말. 사랑해. 해본 적 없어? 어. 한 번도? 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뭐든 나한테 선수를 뺏기네. 꼭 말로 해야 하나? 아우, 아저씨. 아, 지금 아니 저기 풀고 있고 여기를 못 가고 있고. 와우! 오, 나 혜민이 바로 했잖아. 와, 혜민이 형, 혜민이 형이에요. 돌았어? 와, 고파. 박지용 잡았어. 박지용 잡았어. 박지용 잡았어. 와. 대박. 와. 근데 박진영 대단하다. 와. 둘이 이제. 와, 둘이다. 둘이다. 둘이.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진영이 형 잡았어. 진영이 열대 잡았어? 아, 어, 화이팅. 좀 잡았어. 누가 잘 잡았다. 누가 잘 잡았다. 누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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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누구야? 어? 어? 처음엔 저도 그래도 어떻게 아빠가 아들을 죽일까 싶어서 그 생각은 지웠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지윤이 술 많이 마시고 실족한 거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가 성폭행 안 당했다는데도 아저씨가 그따위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저씨는 분명 자기 불륜 알고 협박한 아들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저 아줌마 집 나간 다음에 돈 없어서 불륜 폭로한다고 아저씨 협박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불륜 입 다물고 지윤이한테 성폭행 당한 걸로 협조하라고.
그럼 집해준다고. 그래서 기자회견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하지만 불륜 확실해요. 그 두 사람 그것도 벌써 몇 년이나 된 사이라고요. 잘 됐네. 나 지금 언니한테 가려고 했는데. 들어와. 내가 미친 소리 하는 거라면 그렇다고 해. 두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야? 대답해. 어. 뭐? 아니야. 맞아. 미쳤어? 혜주야, 아니야. 맞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혜주야, 둘이 얘기 좀 해. 나가.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맞았어. 정답. 내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데 너 대학 붙으면 원하는 거 한 가지 뭐든 들어줄게. 저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하고 딜을 하고 싶은데요. 야, 남해. 나 대학 붙으면 너 나랑 사귀자. 오케이. 자, 그럼 그 딜은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남은 수업 졸지 말고. 너무해서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그래서 미친 거야? 아니, 나 멀쩡한데? 멀쩡하니까 널 좋아하지.
얘기를 하냐고! 담임쌤이랑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아, 수업 시간에 얘기해서 화난 거야? 그러면 내가 쏘리. 나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말자. 바로. 야. 야, 당장 사귀자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그렇게 대학교 합격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거 너한테 미칠 거 없는 질이라니까? 마스카, 쫓아오지 마. 야, 남해. 쫓아오지 말라고. 화장실까지 같이 갈래? 난 늘 앞서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나한테 닥칠 불행 같은 걸 대비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계장님한테 불행이었어요? 아니요. 변수. 이 정도는 돼야 변수 아닌가? 주저앉은 채 점점 익숙해져가 주저앉아.